자, 박병호 정부장 만나보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어제 미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했었고요. 어제도 하락으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장 막판 한 시간 내 아, 그때 끌어올린 거예요? 네, 길주들이 딱 올라와서 한 시간 만에 올렸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63%까지 나스닥 올렸으니까 약 2.5% 올려서 기사회생 했습니다. 일단 하루지만 일단 기사회생한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아, 미국 주식이 재밌네. 아, 미국장이 요즘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종목들이 워낙 시가총액이 이제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또 왜곡이라고 얘기하는 시각도 있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전체 시장을 휘둘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작년 1월에 7% 오르고 그랬을 때 시장 전반적으로 막 엄청 화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종목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않죠. 미국 지수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지. 예. 다우는 뭐 몇 종목 되지도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가격으로 해요. 또 네, 맞습니다. 비중으로 안 하고. 예, 좀 달라요. 나스닥 1.63% 막판 급반등을 해줬습니다. 주요 이슈에서 크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한 가지가 있었는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장중 3% 위로 올라섰다는 거고요. 네. 이거는 그 2018년, 2019년도에는 3% 올라 3.2% 갔을 때 시장이 텐트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시장이 좀 받아들이는 느낌입니다. 3%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느낌인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달러더스도 지금 103포인트 레벨까지 가 있는데요. 국제 수익률이 급등하고 달러더스가 이렇게 급등했는데 시장이 막판에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심리는 이거 고점을 확인하는 수순이 아니냐. 의미를 아시겠죠. 이게 이제 고점에 다다른 게 아니냐. 네.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자. 예, 예. 그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요. 그동안에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에 페이스북, 넷플릭스 뭐 이런 종목들이 급반등을 좀 했고요. 가장 중요하게 특징적이었다고 보신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엔비디아, 반도체 주식이 요즘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가 어제 마이너스 0.28%, 코스닥 0.32%,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방했다. 네. 선방했다라죠. 어제 우리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한 2% 정도 하락해서 1% 정도의 반등을 해서 마이너스 1%의 하락 마감하지 않을까? 지난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한 1% 하락했다가 반등을 해서 거의 뭐 0.3%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 현물 매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오히려 선물은 한 뭐 작은 규모이지만 95억 정도 매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어제 52억 정도 매도로 잡혔는데 장중에는 한 400억 매수였습니다. 투신은 어제 358억 매수였고요. 전반적으로 국내 기관들이 요즘에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시장을 선방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요즘에 중소형주가 또 약해졌습니다. 자금의 흐름들이 대형주로 좀 옮겨가면서 중소형주도 약해졌어요. 그래서 어제 사모펀드도 942억이나 1000억에 가까운 매도를 했는데 사모펀드가 움직이면서 액티브형이 움직이면 중소형주가 좀 약해집니다. 이들이 매수할 때는 중소형주가 좀 강해지고 그런 특징을 좀 보이는데요. 사모펀드와 투신 이런 쪽에서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하고 중소형주가 약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이 약해지면서 국내 기관 중에 투신과 연기금 매수하는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서 선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환율과 국제금리를 지켜보면서 종목별로 수급의 변화가 생긴다. 수급의 변화가 생긴다는 게 요즘에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은 저가 매수 유입이 되었으나 심리 위축은 여태까지 아직까지는 지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시장에서 관심은 이 빅테크 급락 후에 이게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수급의 변화가 있는 것이냐 이 두 개의 논란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데 그걸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리고 FOMC 결과를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가 있고 또 올라온 매도하고 이렇게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주식시장은 연기금 및 기관 수급의 변화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강세였고 어제도 상대 강세였습니다. 뭘 기다리는 거냐면 투자 심리 자체에서 악재 완화
제가 가로치고 반전과 해소 그랬는데 거기까지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악재가 완화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는데 소극적 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진 않습니다. 저가 매수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외국인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대형주를 대응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환율이 여전히 고공권에서 있고 하락안정을 하지 않고 박스권을 지속한다. 그렇다면 이제 기관 매수를 쳐다보면서 실적 중심의 중소형주로 대응하는 게 지금의 대응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심리는 대형주로 좀 옮겨가는 심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기전자의 대형주나 또는 자동차의 대형주 자동차.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시장 심리가 네.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뉴스는 아까 뉴스 3에서 전해주신 걸 알아서 제가 두 번째 증권거래사 인하 논의 요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투세를 유예하고 그리고 대주주 부과 기준을 상향한다. 요거 아까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증권거래사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많이 인하된 겁니다. 0.25 유가증권이 0.23 이거든요. 0.1에서 0.08로 작년에 인하됐고요. 그래서 0.08에 농특세 0.15에서 0.23% 0.23이니까 최종이에요? 네. 현재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팔 때 살 때 다 내나요 이게? 팔 때. 팔 때만? 네, 팔 때 손해보던 이익을 보던 판 금액 곱하기 하는 겁니다. 판 금액에 얼마? 예, 0.23%이고요. 코스닥은 더 높습니다. 0.25에다 0.15, 0.38%. 코스닥이? 네, 코스닥은 0.25%입니다. 증권거래사가. 0.0이 내려서 0.23%입니다. 네. 정확히 100만 원이면 3,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인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에 그 팬데믹 이전에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늘기 전에는 보통 한 연간 한 6조에서 7조 정도 증권거래세가 거래세가 네, 증권거래세 있었는데요. 네. 작년에는 아마 10조가 넘었을 겁니다. 작년에 10조 원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농특세가 0.15%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건데요. 유가증권 기준으로 해서 0.23%예요. 그럼 1억 기준으로 하면은 23만 원은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잘 인식을 안 하고 우리가 거래를 하거나 또는 모르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못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거래가 빈번한 분들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제가 거론을 드리는 이유는 증권회사에서 받는 저는 증권회사 직원이다 보니 이렇게 민감한데 증권회사에서 받는 수수료 있잖아요. 네? 수수료는 거래 수수료예요. 거래 수수료는 무료 수수료가 요즘 많고요. 보통 MTS를 여러분 거래하시는 거에 0.01호입니다. 1억 0.01호라는 의미는 1억에 15,000원이에요. 즉 1억 원어치 주식을 팔면 증권사에서 수수료는 15,000원을 받고요. 국가에 내는 세금은 23만 원을 냅니다. 그 수수료도 팔 때만 내요? 아니면 그건 살 때 내? 수수료는 사고 팔 때 내고. 살 때도 내고 팔 때도 내고. 내고요. 네. 네, 증권거래소는 팔 때만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증권거래소의 부분은 부탁을 드리는 거죠. 증권거래소 부분은 좀 낮아지거나 특히 코스닥은 더 높거든요. 코스피에서. 그 이유는 이제 관리하는 주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코스닥의 증권거래소에는 인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바람이 있어서 요 뉴스는 코스닥이 회전율이 훨씬 높죠. 예, 회전율이 훨씬 그 높고요. 거래소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희한한 게 왜 코스닥에다가 그 농특세를 붙였는지 그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그 우리가 예. 거래하면 그게 농어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 기금에 이제 거기 기금으로 네. 들어가는 거죠. 그때가 그때가 아마 그 우루과이 라운드 뭐 이렇게 그때 겹쳤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붙이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저 증권 투자 하는 분들은 농민들하고 굉장히 친한 거예요. 농민 어민들. 아, 실제로 그렇잖아. 예. 여기라 농특세가 여기에 붙어야 될 하등에 그게 없거든.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증권 거래소에 농특세가 들어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을 사실 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전에 그 담배 교육세가 항상 붙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죠. 담배 교육세.
담배 교육세는 붙어도 되죠. 아, 의미 있나요? 담배를 많이 피우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아들딸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상무부에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 및 소재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런데 이게 아시아산 부품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오는데요. 이걸 조사하는데 아시아산 제품에 이게 중국산이지 않냐라는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 기간 동안 시설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의 태양광 시설 공사가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길어지거나 하면은 좀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이제 중국 관련 정책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또 한마디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에서 시장경제의 역할을 강조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본 이탈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자본 이탈 금액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하나로 계산했을 때 약 6조에서 8조 정도 나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겁니다. 시장 사이즈로 봐서는요. 근데 요거 나가는 부분을 이제 감안하면서 자본의 긍정적 역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간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외자의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 뭔가 저 규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냐. 네. 공간을 풀어주는 게 이런 얘기들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4월 정치국회의의 뉴스들을 제가 며칠째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제 안정성장을 위한 5대 수단 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긍정적인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변화나 또는 환율의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텔 CEO가 반도체 부족은 2024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였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부족이 아닌 부문별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램 고정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족하지 않는데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쪽은 이제 계속해서 부족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장비 부족과 더딘 공급의 속도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유럽의 신규 공장 투자는 지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이어서 5번의 뉴스를 보면 SK하이닉스도 청주의 신설 반도체 공장을 지금 거의 부지는 마무리됐고요. 내년 초에 착공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지만 그 선단 부분에 고사양의 반도체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신설 투자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용인에도 짓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뉴스 중에 가장 많이 뉴스 나온 게 요 6번 뉴스입니다. 아이폰이 폴드줌 카메라로 확장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향 카메라 장비 및 부품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이 기업들은 좀 수혜일 거다. 근데 어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영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심 종목들 한번 추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굴착기 관련된 그 건설 기계들 있잖아요. 이게 판매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네. 근데 미국 수출이 계속 급증하고 있답니다. 이유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로 수요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4월에 25일까지 약 8.4억 달러 수출을 했다는데요. YOY로 약 50% 정도, 46%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출이 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중국도 인프라 투자 지금 강화하라고 지시가 지금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기계, 공작 기계 이런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어제 정리를 해서 가져왔는데 LG는 이미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라고 기사가 어제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이 기사들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사실 있었던 얘기인데 어제 네. 보니까 정리해서 이게 돌고 있더라고요.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LG 그룹이나 LG 전자에 대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거나 이것을 추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LG 그룹이 기왕에 이렇게 포지션을 잘 잡았다면 부디 열심히 잘 해줘서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으로 성장, 지금도 그렇죠 좋겠지만 좋은 기업으로 더 좋은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현재 한자 가지고 있고요. 또 한마디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의 반하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LG그룹의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LG그룹에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다 합치면 자동차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LG그룹은요. LG그룹은 배터리가 LG 에너솔루션 하고 있죠. 그리고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일에서 모터 감속기하고 충격박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 구동 모터는 엘전자는 모터 기술이 세계 최고다. 이거 다 알려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장 부품도 LG 로테, LG 디스플레이, 네. LG전자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사이벨램, 그리고 헤드램프의 오스트리아 GKW 이런 거 다 그 인수한 겁니다. 지분 인수라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에서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유무선 통신의 통신도 있지 않습니까? LG 그룹에는. 그리고 공정 자동화에는 LG CNS와 그 로보스타도 LG 그룹에서 지분 인수해서 1대 주주입니다. 아, 로보스타도? 예, 예. 그래서 이제 제조 로봇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만들지 않을 뿐이지 전기차를 그냥 껍데기만 딱 있으면은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아, 그러면 L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갖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LG그룹만 있습니다. 네. 이걸 전체 갖고 있는 그룹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LG그룹이 이렇게 기왕에 이런 시스템과 이런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기왕이 확정됐다면 그럼 LG그룹이 정말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 거고요. 중간에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네, 그런 바람이 좀 있는 거고요. 아니, 엉뚱한 짓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우리 투자자들이 안 믿어요. 그, 안 믿고 그리고 또 투자자에 반해서 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쌍 차는 LG가 사야 되겠구만. 아, LG가 이것만 사면 딱 완성이네. 완성이네 완성. 딱 차체에다 톡톡톡톡 넣어가지고 LG 플러스 딱 꽂고 딱.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아 그냥 자동차 안 하는 거 안 하고 이것들을 그냥 그 자동차 메이커에다가 제품을 주는 게 더 회사에는 알차게 수익성이 좋을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뉴스들이 있고 그리고 사업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또 반하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반하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어제 이게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말씀 드리려다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지금 조선일보를 통해서 기사가 나왔지만 실제로 이걸 조사한 기관은 다른 기관이고요. 취약국들의 연쇄 국가 부도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IMF의 조사 통계에 의하면은 IMF의 그 신흥국의 73개국 중에서 56%가 부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약 41개국이 연쇄 디폴트 위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집트, 튀니지, 페루, 엘사도르, 뭐 가나 이렇게 쭉 이렇게 리스팅이 됐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요. 현재 에콰도르와 레바논, 잠비아는 IMF 구제금융 신청 중입니다. 구조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이렇게 된 이유는 하이퍼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기 하향, 그리고 달러 강세가 가장 중요하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 이기주의가 훨씬 더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국가 공조로 인해서 가침을 해보자 이러지 않을 거라는 게 하나인 거고요. 두 번째는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일도일로의 국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같이 했었던 국가들이.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국가적으로 위기가 되면 중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금 지원하겠죠. 중국이 자금 지원한다 그러면은 뭐 중국이 돈 있어서 자금 지원한다는데 냅도 뭐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지 모르지만 미국은 가만히 안 있겠죠. 왜냐하면 자본의 지배력이 종속되기 때문에 지배력이 저런 저 나라들? 예. 저 나라도 일부는 뭐 중국에서 자본을 자금을 지원 안 해서 저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다가 안 할래 그리고 너 야 이제 부두 너 항만 이거 다 갖고 와. 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어렵게 되면 자금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근데 미국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훨씬 심화되면서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나라들 가운데 미국이랑 친한 나라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이게 딱 리스트를 보니까 미국이랑은 친한 나라 별로 없는가. 어디 한번 보자. 네, 그렇게가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한 전략에서 투자 전략에서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온갖 악재들이 있는데 그 악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인플레이션, 전쟁,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섯 가지는
상당히 그 이 고점 부분까지 그러니까 막다른 부분까지 많이 와 있는 재료로서 거예요. 반영이 된. 예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면 시장을 그걸 반영하면서 반등의 기회를 노리는 것들이 네. 시장에서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반등이 반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경기 침체. 그러니까 취약국들이 부도가 나오면서 상단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시장이 반등을 하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상단을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의미로 요 정도는 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매일매일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